코로나19 때문에 현재는 잠정적으로 내방 계획이 중단된, 입장이 중단된 상태고요. 그렇지만 뭐 드론 촬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. 물론 비행승인 및 허가는, 촬영 허가는 받고 촬영하는 거고요. 여기는 보다시피 외부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대전에 오래 살면서 숭현소원 처음 와봤는데, 야, 이 입구에 있는 이 나무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. 저기 보시죠. 나무 목조로 되어 있는데,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이렇게만 우선 보는 걸로 하고, 자, 그리고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? 문화 관광 해설 및 통역 안내가 있습니다. 문화 관광 해설사 근무 기간 및 시간이 있고요. 매일 상주 활동 1월, 12월 동절기는 제외하고요. 10시부터 17시, 10시부터 17시까지. 안내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관광협회로 신청하시면 되고요. 해설 시에는 일체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. 해설 신청은 답사 14일 전 10명 이상 단체 요구 시 가능하고, 결과는 7일 전 통보, 정기 해설 시간 안내는 10시, 오후 2시, 4시, 매일 3회. 문화관광 해설사 통합 예약,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카페가 따로 있고요. 안내 문의는 관광협회, 관광마케팅과, 이거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관광협회가 함께 하고요. 그렇습니다. 길 옆에, 근데 여기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. 주차는 어디 근처에 마땅한 데를 찾아보신 다음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오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이상입니다.